사회적 기업, 말 그대로 이윤 취급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해 일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오늘 만나볼 기업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착한 기업 함께 만나보러 가시죠. 일상생활이 불편할 때 짠! 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인, 산모, 장애인들을 돌보고 나누면서 성장하는 사회적 기업의 직원들, 지금 소개합니다. 이른 아침 출근 시간인데요. 일찍부터 외근을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지금 바쁘게들 어디 가시는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저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서 얼른 가봐야 되거든요. 아, 아 죄송해요. 지금 네. 막 저는 왔는데 그러면 저 선경 씨 어떡해요? 이 휑한 사무실에 직원 한 분 만나봤습니다. 또 메모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다들 지금 나가셨는데 혼자만 여기 남으셨어요. 아, 네, 저는 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제공 인력 선생님들을 매칭시키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 네. 뭔가 일을 하려면 저분들 따라 나가야 되는 건가요? 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보시려면 직접 빨리 따라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일을 한다? 그곳은 다름 아닌 청주의 한 요양원. 이곳 사회적 기업이 지난 3년 전부터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고 얘는 뭐예요? 악어요. 어, 맞아요. 요양 보호사, 구연 동화가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살갑게 돌보는 것이 바로 이곳 직원들의 일인 셈입니다. 어르신,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이 다리 이런 데는 괜찮으세요? 혹시 5년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때는 옷가게를 했어요. 옷가게. 네. 옷가게 하시다가 요양보호사를 하시니까 어떠세요? 네, 제 나이는 좀 놀기가 너무 좀 그래요. 그래서 저 지인이 앞으로 봉사적이고 나이에 맞는 일을 한번 해봐라, 즐거운 일을.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됐어요. 네, 즐거우신가요? 네, 해보니까 너무 즐거워요. 긍정적이고 할머니들하고 같이 놀으니까 아, 내가 이제 2세대가 왔구나 이런 거 딱 느껴요. 완전. 네. 저소득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실현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에서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는 정신으로 종합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자랑하고 싶은 점은 저희 직원분들이 직접 우리 사주로 직원이 주주로 참여하여서 회사를 자치적으로 공동체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7년 자활 공동체로 시작해 2008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했는데요. 현재 2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차를 타고 이동 중에 있습니다. 이사님 어디 가는 건가요 지금요? 아, 지금 가는 곳이 한 달에 두 번 격주를 목욕하시는 분 서비스 목욕 서비스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청주를 떠나서 한 30분 가량 가고 있는데요. 꼬불꼬불 산길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아,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저희들이 필요한 곳이라면 뭐 산골 아니다 뭐 그거보다 더한 곳이라도 저희가 가는 필요한 곳이면 가고 있습니다. 아. 이동 목욕차가 도착한 곳은 청주시 문이면 읍내까지 가기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해 목욕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용자가 적은 곳이라 수익이 나진 않지만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몸을 씻긴다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뭐 어렵더라도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노인 어르신들 돌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목욕이 진행되는 동안 집안 정리도 해드리고 또 오랜 시간 병마와 싸우고 있는 남편을 간병하느라 힘든 아내도 위로해드립니다. 그래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놀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나와보시라 그랬더니 와더니 그 우리 선생님도 같이 오시고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하시잖아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이제? 그날 뭐 뭐라고 뭐 죄송스럽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 뭐가 그렇게 죄송하세요? 마음적으로 미안스럽고 고맙고 감사 진짜예요. 도시에 계신 이용자들보다 실은 농어촌 지역에 서비스가 더 많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목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시기 때문에 이동목욕 서비스가 필요한 것처럼요. 그래서 저희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꼭 필요한 서비스는 반드시 좀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에 직원들이 찾아간 곳은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가현이네. 맞춤형 자세유지 착석장치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가현 어디 쪽이 아파? 몰라?
애가 내성마비다 보니까는 이게 혼자서 스스로 이게 안 되다 보니까는 옆으로 이렇게 쓰러지고 앞으로 이렇게 꼬꾸라지는데 저게 이제 이 교정 이걸 잡아줌으로써 이제 가연이가 조금 이제 쓰러지는 게 조금 이제 덜하죠. 고가의 장비를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해주고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장비 수선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장애 용품들을 사용할 구매를 하려다 보면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많이 꺼려들 하시는데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하시면 어머님들도 비용을 적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 몸에 맞는 그리고 아이들이 생활하기 편한 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제도들을 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이게 홍보가 많이 돼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도 갖고 좋은 일도 할 수 있어서 요즘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 되고 싶다는 분들 많다는데요. 조성신 씨 역시 이웃으로서 유혜정 씨를 돕다가 본격적으로 장애인 활동 보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혜정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관계가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 네. 얼마나 오래된 관계길래 이렇게 친해 보이세요? 실질적으로 알게 된 건 한 5년 좀 넘었고요. 5년이요? 예.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선경 씨가 활동 보조인 역할을 직접 체험해 보는데요. 생각처럼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활동 보조인들은 이용자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나, 둘, 여기 힘을 딱 주세요. 하나, 둘. 선생님 돌봄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이용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셨나요? 네. 네, 처음에는 뭐 운동 그냥 걷기 운동만 했는데 뭐 네. 하다 보니까 기구 운동 하나 하나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잘하고 잘하다 보니까 건강해지는 것 같고. 네. 회사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 우리 사주와 장기 근속 수당은 물론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과 복리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꿈을 향해 달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지역을 넘어서 전국과 함께 이 제도를 개선하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고 질적인 서비스를 확대해서 사회 서비스 공공성을 향상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지역의 필요를 개발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지역민들에게 다가가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곧 일터가 되고 그곳에서 신명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사랑과 나눔으로 보살피는 아름다운 기업. 이들이 있어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돌보고 나누며 행복한 사람들!